안녕하세요. 아직은 보좌가 아니라 말투에 신경 쓰고 있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큰 부와 성공을 이룬 수백 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성공 비결로 꼽은 CEO는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5%의 부자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훌륭한 인간관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면 쓸수록 상대를 내 편으로 사로잡으며 큰 부자가 되는 말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말투 첫 번째, 상대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기. 여러분, 크게 성공한 부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말 한마디에 놀라운 효과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서 상대는 물론 그 말을 한 당사자조차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뿐 아니라 말을 직접 하는 당사자의 몸과 마음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도 청각기관을 통해 뇌에 그대로 입력되고 그 소리 정보에 맞춰서 몸도 마음도 한 발 앞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사랑해, 잘하고 있어, 최고야, 멋져라는 말을 계속하면 상대도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우리 역시 상대를 사랑스럽고 잘하는 사람,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씨, 존경하는 민철씨,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발전소장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컴퓨터 메신저에 저장해놓은 이름들도 하나같이 예쁘고 좋은 수식어를 달아놓고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모티콘도 붙여봅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우리 역시 상대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술술 잘 풀리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든 메신저를 하든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뱉던 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와주세요 전략. 새로운 직장에 발령되었을 때 낯선 환경과 업무로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이 자존심 혹은 소중함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으며 꾸역꾸역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자들은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 말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을 주장한 타인도 도덕 본능과 선한 마음이 인간 감정의 토대를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도움을 주고 받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 같고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쪽팔려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고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도와달라는 말을 오히려 잘 씁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다면 뭔가 부탁할 때 스스로 이렇게 되뇌어봅니다. 저 사람에게 나를 돕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뻔뻔해 보일지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로써 나를 도와준 상대도 나 자신을 좋아하고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 진짜요? 인간은 감정과 공감의 동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에게 공감하거나 감정을 이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공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감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아 진짜요? 라고 말하며 경청하면 그 효과는 2배, 많게는 10배로 늘어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 내 이야기 재밌나?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하고 있나? 아, 또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전략의 비결은 바로 관심입니다. 그 순간만큼 상대방에게 온 마음으로 집중해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자신의 시간을 마음을 다해 내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자들의 성공 비결은 훌륭한 인간관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쓰면 쓸수록 훌륭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부를 이루는 부자들의 말투를 들려드렸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훌륭한 인간관계와 함께 실천력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할 거야가 아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고민부터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하면서 할 거야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하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이상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담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아직 성공할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는 일에는 어떻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해야 합니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할 거야 라는 말투는 버리시고 하고 있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CEO, 성공한 부자들은 말 한마디를 이용해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늘 비난받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말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몸짓과 표정으로도 말하고 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배우자의 수식어와 배우자가 저장해 놓은 여러분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알아내셔서 공유해 주시면 저만 몰래 알고 있겠습니다.